2022년 2월 11일입니다. 어제 농장 들어와서 전기장판 있는 곳에 화분떡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물렁물렁하고 아주 따끈따끈합니다. 따끈따끈하네요. 요거 이제 조금 이따 써야죠. 사향수 조제는 지난해 가을에 해놓은 거 쓰고 있습니다. 이거 날이 좋으니까 벌이 몰려드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전자에서 요 작은 크림백 봉지에 넣었습니다. 아주 많은 양은 아니고 적당량, 이렇게 적당량.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비큐어가 있습니다. 비큐어. 이거 뭐 불가리스 들고 그래서 좋을 것 같아 가지고 후미딜은 아직 안 넣고 후미딜은 다음번 사용할 때 넣을 거고 오늘은 그냥 비큐어만 넣었어요. 이거 석고병 예방 차원에서 적정량 아주 적은 양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제된 사양 봉다리를 이렇게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줍니다. 뜨거운 물을. 이렇게 몇번 하면 사향수가 따끈따끈해지죠. 벌써 뜨겁네요. 이런 식으로 몇번 했더니 벌써 사향수가 따끈따끈합니다. 날이 좋은데도 소문에 벌출입이 없어요. 그래,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가을 사매벌로 월동 시작을 한 건데, 약한 사매벌. 어떻게 됐을까? 월동을 잘 났습니다. 월동을 잘 났고, 야, 벌이 오히려 많아진 건지 이상하네요. 잠시 후 내검하면서 벌 깨우기 하겠습니다. 산란은 없습니다. 산란은 네 번째 창 산란은 없고요.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꿀창은 좀 남아 있고 세 번째 창 여기도 꿀은 남아 있고 산란은 없어요. 오, 산란 없습니다. 두 번째 점.
네. 여기도 산란 없고요. 첫 번째 장, 꿀창이 좀 남아있고, 왕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왕은 안 보이고, 굳이 뭐 확인할 이유도 없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벌도 이 정도면 상당히 온순한 듯 보이고, 지금 면포를 안 썼는데도 쏘질 않아요. 아, 여기 왕이 있네. 여기, 예. 여기 얼룩이 왕이 있습니다. 얼룩 왕이. 네, 왕도 확인했습니다. 2번 장에. 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볼 세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3매 1가리, 3매 1가리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매 1가리로 잡고 왕산장을 2번하고 3번장 사이에다 끼워주고, 자, 요런 식으로 화분떡을 하나 넣어줬어요. 하나 넣어줬고, 핸드폰을 왼손으로 들고 하니까 작업하는 게 아주 불편합니다. 화분떡 넣었으니까 이번에는 미지근한 사양수, 자극사양 약간만 넣고, 공간이 없으니까 옆에 넣고요. 그 다음에 비닐을 덮고, 비닐을 이렇게 내려가게 덮고, 보온 채널 위아래까지 하고, 신문지 여러 겹입니다. 아니, 일곱, 여덟 겹. 딱 맞게 이렇게 입고, 하나 더 해주고, 이번에는 신문지 두 장 큰 거 다 덮이게
이런 식으로 써요. 그 다음에 제일 위에는 보온포, 보온 뭡니까? 이게 보온투지포. 그다음에 이거 바람 분다. 마지막으로 개포. 자,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간단하게 벌게 오는 거를 하는 걸로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기에 소문급수기. 소문급수기는 한 3일 정도 후에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뭐 오늘 달아줘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회갈색 재래 종닭들이 나와서 놀고 있습니다. 낱놀이 하고 있는 거죠, 이놈들도. 지금 여기도 제 봉장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벌들이 낱놀이를 하는 건지 날이 따뜻해서인지 많이 나와 있네요. 어제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이는 것이 2열째. 예, 중간중간 빠진 거는 얼마 전에 분양 나갔던 통들 빠진 거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까요? 연박 건너에 하얀 관역이 하나 보입니다. 스티로폼 관역. 예, 보면은 화살이 여러 개 꽂혀 있죠. 한 60m, 5, 60m 저 후방에서 이 관역을 향해서 활쏘기를 가끔 하고 있어요. 관역은 집단을 쌓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 스티로폼 관역. 상당히 명중률이 좋아요. 활은 별로 비싸지가 않은데 문제는 이 화살이 비싸죠. 화살. 그래서 이 화살은 제가 자작을 했습니다. 화살대만 갔다가 이렇게 자작을 했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 통은 워낙 약한 벌이라 겨울나기를 할 때 일상 2군으로 해놨는데 상태를 보겠습니다. 겨울을 잘 넣었을까 궁금하네요. 살아 있습니다. 예, 겨울을 일상 2구로 해놓으니까 잘 났어요. 네 맷벌 중에서 한 매를 격립한 뒤로 넘겼어요. 뒤로 넘기고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이 사이에 진드기 패치를 하나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 배치를 하나 넣어줬습니다. 넣어주고. 네. 따끈따끈한 화분떡을 하나 넣어주고요. 넣어주고. 그 다음 번째로. 이것도 데핀 사양 봉다리를 하나 넣어줍니다. 아, 이렇게 해서 왕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1, 2분 안에 그냥 예, 펌펄 깨우기 예, 이렇게 끝내고 있어요.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예, 역시 소문급수는 산란을 예, 몇 통 확인을 해보니까 안 했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전후에 소문급수기를 달아주려고 그래요. 두 번째 열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 끝났고, 이제 그 외부 포장 보온을 해주면은 끝입니다. 아주 쉽게 짧은 시간에 해쳤어요. 오늘 볼 깨우기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외부 보온까지 이런 식으로 지필 이용해서 사이사이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천장은 예, 이런 식으로 비닐을 하나 대줬고요. 그래서 비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뒤엔 열도 예, 간단하게 예, 이런 식으로 했고요. 오늘 하루도 아주 보람된 하루였습니다. 오늘의 일과 여기서 마칩니다.